96년에 있었던 일인데 시작은 예 바로 1949년 6월 26일 날 예 있었던 근데 일이죠. 일단 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를 얘기를 해주고 49년으로 갑시다. 예. 자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6년 예 바로 10월 23일 예. 오전 11시 30분경 예. 예. 그날 바로 47살 당시 47살이었던 직업이 버스 기사였죠. 박희서 와, 선생님입니다. 나는 근데 네. 이분이 버스 기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대단한 무슨 뭐 네. 군인 출신이라든가 네. 뭐 아는 엄청난 지식인 출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야. 사실 이분은 학력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초졸이에요. 예. 예, 국민학교 초졸. 예. 그리고 이후에 스스로 한학을 공부하신 예. 예. 그 한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신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책을 여러 번 읽으시고 백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된 예. 그러한 분이세요. 근데 눈빛을 지금 보시면 이른바 확신범 확신범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를 정말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눈매가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시죠 아직? 아니, 지금 살아계시고 제가 그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 선생님하고 통화했고 사실은 내일 모레 제가 이분을 집으로 찾아뵙기로 했는데 건강이 지금 많이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인연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쭉 이어져 갖고 예. 지금 이렇게 예, 예, 와, 예. 정말 나이 많이 드셨다. 예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뵙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때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던 예, 그때 당시에 시해했던 암살했던 안두희의 집을 찾아가서 이른바 정의봉으로 지금 보시는 이 정의봉인데요. 이 40cm 정도 되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박희서 선생님이 동네에 있는 그 그릇하는 가게에 가서 4,000원을 주고 만두 피를 미는 그 봉이에요. 네. 사실은 네. 4,000원을 주고 그 봉을 사 갖고 와서 매직으로 정의봉이라고 쓰신 거래요. 이게 뭐 보통 홍두깨다 이렇게 홍두깨죠. 네, 바로 홍두깨라고 나무 홍두깨인데 거기엔 4,000원을 주고 사 갖고 와서 매직으로 정의봉이라고 쓰셔 갖고 그걸로 가져가서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했던 안두희를 이것으로 때려서 예 사망케 응징을 한 거죠. 사망케 그래서 했던 안두희를 역사상 최초로 찾아가서 응징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서부터 네, 왜 그렇게 했느냐? 안두희가 피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뉴스에 네.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네.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만 예, 저놈은 정말 우리가 때려 죽일 놈이다. 이렇게 때려 죽일 놈이다. 정말 응징해야 될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없죠. 예. 그런데 박희서 선생님은 정말 역사상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 천수를 누리며 새치혈을 놀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4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안두희는 191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예. 평북 예.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이자는 북한에서 굉장히 거부의 차남으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평북에서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안두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육사 출신입니다. 이자도. 육사 8기를 8기의 그 졸업생이에요. 안두희가. 그런 자가 예. 바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승만 예. 장은산 포병 사령관 이자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1949년 6월 26일 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암살을 한 거죠.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한 후에 예. 이 그 안두희가 체포된 후에 얼마간 감옥을 살았느냐 여러분 처음에 그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처음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가 왜 그 이승만 등 그 권력 집단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을 받고 있냐면요. 바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의 청원에 의해서 종신형에서 바로 징역 15년으로 바로 감형이 돼요. 아하. 그리고 나서 당시에 6.25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극이었으나 네. 친일파와 바로 안두희 같은 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은혜와 같은 결과가 6.25 전쟁이었어요. 네. 왜냐? 6.25 전쟁이 터지자 종신형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이 안두희는 바로 석방이 됩니다. 아, 형집행정지로.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징역은 6월 26일부터 6.25 전쟁이 터지고 바로 다음 다음 날인 6월 27일 날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육군 저기 중위로 바로 전쟁에 복귀를 한 후에 그리고 52년도에 소령으로 영감급 예, 제대를 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6.25 전쟁 덕분에 안두희는 엄청나게 승진과 영예를 얻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느냐. 안두희는 강원도로 가서 군납업체 특혜를 받아요. 이건 엄청난 특혜를 받아. 군납업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혜지. 자 그래서 안두희는 뭐가 됐느냐. 강원도에서 예 세 번째로 부자가 됐다고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됩니다. 안두희가. 세금 정말 성실히 많이 내서 세 번째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됐겠어요? 성실히 안 내도 제일 많이 내는 부자가 된 거예요. 야, 진짜 민족의 스승을 죽이고 참 알뜰하게 챙겨 먹었다. 이 개색. 아유, 정말. 그런 사람이 안두희예요. 그가 안두희가 난 세금을 세 번째로 많이 했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만 들었지. 군납업체 받아갖고 잘 살았다.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내는 부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안두희는 그 시절에 첩을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젊은 첩을 데리고 그런 안두희를 바로 박기서 선생이 예. 계속 안두희가 거짓말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새치열을 놀리고 있는 걸 보면서 네. 79살까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면서 사는 걸 보며 47살이었던 버스기사였던 이 박기서 선생이 도저히 누구도 응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있는 안두희를 천수를 누리며 자연사하도록 두는 것을 도저히 자기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그를 응징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시 고3이었던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천주교 신자였던 이분이 가서 예, 정의봉으로 응징을 했는데 그렇게 응징을 한 후 박기서 선생은 바로 택시를 타고 가서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아... 신부님 앞에 가서. 아,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그래서 예. 제가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응징했습니다. 새치열을 놀리며 천수를 누리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기서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안두희의 영혼을 걱정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걱정했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느냐. 신부님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안두희를 걱정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도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가 책임진다고 그랬대요. 자, 안두희의 장례는 어떻게 됐느냐. 다음 사진. 안두희의 장례는 누구도 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사진조차도 없었고 장례를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냥 안두희라고 써있는 저 이름 석자만 써있고 가족들은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왔대요. 가족도? 미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조문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꽃을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꽃을, 있었으나 받아줄 사람도 없어서 그조차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없었는데 저 초와 두 개 켜져 있잖아요. 네. 저 초도 옆에 있는 어느 분의 상주의 장례 지도사가 보기가 너무 딱해서 그 초를 켜줬다. 그러나 누구도 오지 않은 정말 처량했다. 그래서 안두희의 유해는 그냥 그 첩도 안 왔대요. 아니 근데 그 안두희의 그 우리가 그래서 한강에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안두희에 대해서 이 어떤 면에서는 참 생각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죄상을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몇 번 있었죠.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자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 갖고는 예, 뒤집어 버렸잖아. 다른 사람이 하도 강요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우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박희서 선생님이 응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쟤한테는 의미가 없다. 저런 식으로 세상을 우롱하는 자의 새치혈을 들고 볼 수 없다. 이래서 그렇죠. 단죄한 거죠. 실제로 그 김구 선생님의 시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나중에도 후에 조사가 됐었고 네. 그 조사할 때 처음에 안두희는 자기가 죽였다는 걸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을 해놓고 가서 바로 뒤집어버리고 마치 그 뭐 고문 비슷하게 예. 그런 강요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조사를 했던 사람들을 갖다 매도하고 그쵸. 농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뒤에 뒷배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이씨 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받아쳐먹고 이제 와서 그렇게 죽어볼래 뭐 이랬겠죠. 계속 말을 번복했는데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뒷배가 없이 어떻게 종신형을 받았던 자가 15년형으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의 청원으로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석방되어 계급의 위관급에서 영관급으로 그리고 예. 군납업체를 받아 어떻게 예? 세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네.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어떻게 형량을 살았냐. 지난번 방송에서 오래 사셨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의봉으로 응징을 했던 박희 선생. 예. 그래서 지금도 정의봉이 굉장히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저희 때리는 몽둥이에 정의봉이라고 이렇게 다 써놨어요. 아주 기억납니다. 예, 저희 시대 80년대 대학 다녔던 아 고등학교 내에 있던 학생들 다 정의봉으로 맞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저분이 박 선생님이 사실 한 번에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시도를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네. 그 바둑도 두시고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있었죠. 여러 번 다니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요, 이 박희서 선생님의 그 거사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고 박희서 선생님의 아니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비난했죠. 아니 뭐 비난한 사람이야. 저 정도 욕하려면 욕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걸 비난할 수 없다고 했었고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탄원서들이 엄청나게 아 예 그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사람을 때려서 숨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어요. 맞아요. 5년이 최저형인데 3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을 선고한 판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그냥 엄청나요. 야, 무죄를 선고해야지 어떻게 3년을 선고할 수 있냐라고 비난이 그냥 쇄도를 해서 그 판사가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다니고 있던 태권도 관장 태권도에 관해서는 그 아들에게 무료로 너 학교 그냥 다녀라. 네. 태권도 학원을 태권도 무료로 그냥 다녀라. 너 네 아버지 훌륭하니까 그냥 태권도 무료로 다녀라 이렇게 했고 그 부인이 남편이 다니던 버스 회사 그러니까 버스 회사를 못 다니게 되고 감옥을 갔으니까 백범 기념관에서는 예. 네. 백범 선생님을 시해했던 그거를 했으니까 직업을 알선해갖고 그 사모님이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어느 독지가 분이
예, 매달 100만 원씩 후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때 100만 원이면 대단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큰 돈이에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연은 버스 기사에서 이 선생님을 해고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출소하신 후에 다시 채용을 해서 그 버스 회사를 계속 다녔다는 것. 야. 예. 더 아름다운 사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던 게 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96년 10월 23일 날 결행을 한 분이 만 3년 후면 99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은 98년도 2월 24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후에 대사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3월 1일 날. 바로 그때 1년, 3년형을 받았는데도 1년 5개월 만에 예. 바로 대사면을 받아 그 안에 포함돼서 3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면에 포함되어 석방이 되십니다. 성렬아, 사면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예, 사면권이라는 걸 남겨놓은 이유는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네. 판사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사람은 죽었고 법에 구멍을 만들었던 권력자들이 책임져야 되지 그걸 판사가 책임져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3년형을 선고를 했던 것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라고 사면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김태우 사면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김태우 얘기하니까 사면이 추하네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은 갖다 사면권이라고 하는 그 숭고한 그렇죠. 국민들이 합의해서 준 그 숭고한 권리를 갖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잖아. 정말 사면을 그런 식으로 우롱하고 농락하는 건 권력 남용이고 직권 남용이죠. 그렇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해서 1년 5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당시에 제가 이 박희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바로 98년도 3월에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바로 이 박희서 선생님 사면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방되시자마자 저희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길래 그때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인연을 맺고 있는데 박희서 선생님 지금은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셔서 76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 두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했는데 첫째 이야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네. 체포하러 오신 이 경찰관이 네. 첫 마디 네. 네. 경찰관이 뭐라는 거예요? 첫마디. 경찰관이 딱 와갖고 네. 범인을 검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살인 네. 현장인데 네.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얘기가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진. 2017년인가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2018년도군요. 2018년 지금 사진인데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지금 정의봉을 기증하셨어요. 자, 이 사진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범죄에 활용된 흉기는 압수하여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에요. 네. 흉기는 압수하여 폐기합니다. 돌려줬어요. 검찰이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2018년도에 기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통상은 이건 흉기라서 압수하여 폐기, 불태워버려야 되는 건데 돌려줬어요. 아니, 검찰도 쓰레기들만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역사가 인정한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 박수 쳐야 될 일입니다. 이거. 아, 박수.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진짜 저분은 독립투사인 거예요. 그냥
우리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은 이 안두희를 응징한 사건에서 모티브를 받아갖고 만들었다고 그때 그 얘기가 됐는데 영화 암살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때 당시의 명령 지금 시행합니다.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어이 삼촌불 네. 우리 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 박희서 선생님을 제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모레 제가 이틀 후에 대구로 찾아뵙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박 선생님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신데 박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회고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회고록을 아, 좀 남기 쓰신 게 있는데 그걸 좀 받아서 제가 좀 회고록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예. 박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 외에도 에피소드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박 선생님이 나오시고 나서 제가 만나고 한 2010년대 초인가 저한테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님 사건 예.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장준환 선생님 그 마지막 그 약사봉으로 유인해서 타살한 것으로 알려진 그 목격자 집이 어디냐고 나한테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찾아가면 안 돼 찾아가신 거예요 결국은 찾아가셨어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또 예. 그래가지고 고소도 당하셨잖아. 아... 그런 이걸 또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인데 그거 그 치시면 나오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또 벌어진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선생님 한 번은 영웅이지만 두 번은 그 살인마입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거 안 한다고 이제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만 한다더니 가서 귀싸대기 때리면서 야 인마 니네들이 짜고 인마 장준하 선생 누가 죽였어 이 자식아 하면서 막 고상만이가 인마 네가 죽였다 그랬어서 아 선생님 내가 그런 얘기하면 누가 선생님 죽였다고 돼. 내가 그랬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선생님의 이 진짜 정신 정말 높이 사고 이런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박희서 선생님과 같은 용기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전 박희서 선생님의 이러한 정신 제가 이어받아서 진짜 정의를 위해서는 굽힘없는 의인 정신 제가 이어받아서 굽힘없이 살아가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아주 시원하게 마무리를 갖다 해주셨네요. 이 박희서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의봉이 살아있게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이 농단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 네. 아니라 법의 농단 시대예요. 국정은 네. 당연히 농단당하고 있고 검찰 쿠데타 세력들 때문에 법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두희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시킨 놈이 있잖아. 그럼요. 그 놈은 똥똥거리고 살다가 뒤졌잖아요. 어? 그렇죠. 누가 시켰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럼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죠. 뭐. 그러니까요. 이승만이죠. 이승만을 뭐. 국부로 하래잖아 지금. 이승만이고 그 장은삼 포병 사령관 네. 뭐 다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뭐, 지금 다 안다고 알 거 다. 응. 그런데 다 똥똥거리고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았어. 그렇게 이렇게 예. 응징당하지도 않았어요. 제일 말단에서 시행을 했던 자가 이제 응징을 당한 거죠. 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정의봉의 역사, 정의봉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봉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말들, 이 방송이 바로 정의봉이고요. 네. 이 정의봉이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여기 지금 성수대로의 마트 예, 이거 예, 정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방송 25만 방송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예. 저 여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 방송 마무리해 보고요. 또 재미난 짤 만들어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짤도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